안녕하십니까. 솔브이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의 툴 기능 중에서 트랜스폼 기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쉐입을 제가 미리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툴에 보시면 트랜스폼 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쉐입을 하나를 클릭하면 트랜스폼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눌러서 살펴보게 되시면 Translate, Rotate, Scale, Mirror 항목이 나옵니다. 키를로 들어가시면 활성화된 다이아로그 박스 안에 이미 Translate, Scale, Rotate, Mirror 모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축키 Ctrl T를 누르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Translate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Translate은 말 그대로 이동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냐? X축으로 마이너스 20만큼 이동하겠다고 눌러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항상 Preview를 눌러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마이너스 10만큼 다시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위쪽 기능 중에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를 누르시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원본 그대로 두고 복사본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유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이동시키면서 합친다는 기능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한 번씩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OK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같이 복사된 객체가 마이너스 10만큼 이동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 기능은 Ctrl T를 눌러서 스케일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은 말 그대로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똑같이 카피를 눌러서 내려보겠습니다. 자, 리피티션, 반복이죠. 몇 개를 반복해서 만들 것이냐. 일단 세 개를 눌러서 그리고 두 배씩 커지는 조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배, 네 배, 여덟 배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겹쳤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설명드릴 예정이고 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두 배, 네 배, 여덟 배가 커지는 스케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조는 로테이트입니다.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구조물을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지를 반드시 정확하게 정해줘야만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모델 옆에 있는 화살표를 돌려보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시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통해서도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기준 축을 선택해 줄 수도 있는데요. 즉, 쉐입의 센터를 기준으로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제외했을 경우는 원점 좌표계를 기준으로, 축 기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원점이 아닌 이 제품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게 된다고 하면 보시는 각도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쉐입의 중점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겹쳤다고 알람이 떴습니다. 지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러입니다. 말 그대로 거울 대칭면을 이동해서 제품을 대칭시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대칭 구조를 구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어떤 면을 기준으로 대칭시킬 것인지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인지를 또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원점 축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는 Z축 방향으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Z축 방향에서는 똑같은 축이므로 이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엔 Y축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점 면을 대칭으로 이렇게 대칭되는 제품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트랜스폼 툴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스폼 기능에는 Translate, Scale, Rotate, Mirror 기능 등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여러 복잡한 구조를 구현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익숙하게 익히셔서 편리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